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가죠? 오늘 그 인천의 아쿠아가든. 예. 아, 부월동에 있는 아쿠아가든.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약간 좀 이렇게 커피숍 개념으로 해서. 예, 예. 이렇게 좀 꾸며놓은 데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처음가 봐요. 아, 저도 처음인데, 오늘 가서 그 수족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카페도 같이 하고 그렇다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레이아웃 이런 거를 굉장히 네네. 잘해놨다고 하는데 저도 참 가보질 않아서 기대가 일단 되고요. 예, 예. 어디죠 근데? 예, 저분 저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저 앞에 가시는 분. 예예예. 예, 예. 권 실장님인가? 요, 아 여긴가 봅니다. 아, 아쿠아가든. 그렇구나. 예. 여기가 몇 집? 수조 용품 및 생물 수초 레이아웃 전문점입니다. 아. 아쿠아가든이 프랜차이즈죠? 그렇죠. 요즘 굉장히 핫하죠. 예예예. 예, 예. 농협에 이렇게 매장을 만들어서 요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굉장히 외국에서도 투자도 많이 되고 예. 굉장히 조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이제 정문 쪽에 가까이 왔는데 아, 여타 뭐 카페의 그 입구하고 비슷해요. 아, 저 안에 보입니다. 큰 간판은 일단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카페하고 이렇게 수족관 겸용으로 예, 여긴 그냥 카페예요. 레이아웃을 엄청 잘 해놨네요. 이야, 무슨 수조예요 이게? 예, 유목하고 지금 돌하고 지금 굉장히 잘 배치를 해놓고 예쁘게 꾸며놨네요. 보세. 예, 보세도 좀 많이 붙어 있고요. 스팟 조명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아마존 느낌이에요? 굉장하네요. 여기 사장님이 네,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한 자질을 쓰신 분이라. 네네. 아, 이쪽은 또 수초들, 예. 암석하고. 조명이 굉장히 효과라고. 여기도 깔끔하네요. 그러게요. 수초왕을 네. 저도 수초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예, 여기 체리새우도 보이고 체리 여기에 블러드메리 예, 예. 등급이 높은 블러드메리 유목하고 수초하고 굉장히 레이아웃을 잘 해놨네요. 예, 멋집니다. 이쪽은 나무들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어떤 컨셉인가요? 이거 저희가 이런 걸 알았었는데 지금은 예.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사장님한테 이따 한번 여쭤보고 예, 예.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장님 좀 바쁘셔서 네, 굉장히 이쁘네요. 뭐 베타도 있고 예,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어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유목들과 예 여기는 이끼들을 붙여놓은 어항도 보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네네. 어항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끼가 벽면이 안 보이고 굉장히 이끼 이거 손으로 다 닦아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 아유 제가 알고 있는 거북이가 맞을 거예요. 이 거북이 있는가요? 아 여기 있네요. 와 이 거북이가 지금 스팟 오네이트인데 15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고시장이고 네. 네, 이 친구입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얼굴이 뭐 어우 부끄러운지 예. 엄청 비싸네요. 뭐. 왜 이렇게 비쌀까요? 비싼 금액이고 사시는 분들이 이게 구하기 사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그 예예 예. 거북이 같은 거 귀엽습니다. 예. 예 여기도 거북이 조그만 거북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일반 수족관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예 커먼 머스크나 레이저백 세줄버튼 많이 볼 수 있어요. 수족관에서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예, 거북이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어, 이 친구는 지금 바위 틈에서. 스트라이프넥과 레드칭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단가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예. 예, 여기는 난주들 있습니다. 유목에 깔끔하게 나나를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난주들과 이렇게 레이아웃 잡아놓은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네네, 깔끔합니다. 예, 꼬리 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옆에는 수초들, 예, 무균수초죠. 이렇게 배양해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일단 뭐 무균수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그 달팽이라든가 이런 게 예, 없어서. 그렇죠. 새 수조에다 넣기는 굉장히 깔끔하죠. 네. 자, 그 옆에 이제 생물실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생물실을 카페하고 별도로 해서 따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물강아지라고 하는 플라워 홈이 첫 번째로 또 보이고요. 그 옆에도 있고. 자, 밑으로도 뭐 보고들, 남미 보고, 초록 보고들, 이렇게. 밑에는 수초랑, 고기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수조에, 가연각색 수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종류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피들도 보이고, 테트라류도 보이고. 야, 반대편 쪽으로는 주로 이제 모스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 가재도 한 마리 보이고요. 네, 백운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새우들도 골든백이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체리들도 보이고 여기 이제 수조들이 아쿠아가든 표 수조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쿠아가든 수조를 몇 개 쓰고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단가도 굉장히 있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라벨이 있더라고요. 뭐 실버 라벨, 골드 라벨 그런 식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이쪽에는 이제 뭐 코리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스들, 예. 대봉황이죠? 이런 모스도 보이고 예. 다양한 생물들이 생물실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다 이제 활짝해서 예.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예, 손님들이 계속 왕래가 있네요. 이렇게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여러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켠은 이렇게 용품으로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 가지 외부 여과기도 보이고 거래식 여과기도 보이고요. 바닥에 소일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데 오면 뭐 하나 사고 싶기는 하죠. 그게 이제 아쿠아가든에서 이제 나온 박테리아지 KS50이라는 제품인데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네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물 나비할 때도 굉장히 좋고. 이게 락토바실러스 이런 박테리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 박테리아제 네. 들어가 있고 이게 직접 아쿠아가든에서 만드는 건가 보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지금 아쿠아가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쿠아가든 본사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대리점 쪽으로 납품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고 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좋은 제품 같아요. 예. 또 아쿠아가든만의 위에 보시면 이제 아쿠아가든 전용 수조죠. 아쿠아가든에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여과기들, 스펀지 여과기부터 기타 다른 소품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초 관련 용품들도 있고요. 액비도 보이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그 조그만 수조들로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좀 특이한 점이 이렇게 수조 밑에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예. 가정이나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가습기 이런 거 사용도 많이 하시고, 네. 수조가 작으니까 일단 아담하네요. 이런 조그만 물들을 통해서 네네. 여러모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사항도 보이고, 아쿠아 같은 전용 수조들로 모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일단 인테리어 효과는 정말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저 조명. 예, 조명. 조명이 중요하죠. 수초에는 조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 짱입니다. 예, 이쪽 뒤쪽 후문 쪽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넓은 좀 공터하고, 이렇게 지금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이제 야외로 나올 수 없는데, 저 세팅은 아직 추워서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전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야외라 분위기가 또 좋네요. 안에서 네네. 손님들 계시고 해가지고. 예, 뒤쪽 전경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보면은 여기다 테이블 펴놓고 자, 좋죠. 여름에 와서 아, 맥주 한 잔도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맥주도 한 잔 먹고 그러면 예, 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후문 한쪽에는 지금 예. 여러 가지 그 무슨 돌이죠,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돌 종류는 잘 몰라서 예. 근데 종류도 꽤 많아요. 예, 돌하고 그리고 뭐 유목들 예, 여러 가지 유목들 지금 이렇게 밖에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아쿠아가든 사장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레이아웃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사장님, 이 수조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수조예요? 아, 요거는 네. 일단은 그냥 숲속? 그냥 숲속의 어떤 길일까? 네. 네. 그냥 숲속에 그냥 그 작은 길들을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앞에는 이제 큰 유목들로 배치를 하고 안쪽으로는 좀 작은 것들로. 굉장히 수조가 큰데 지금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이건 1500에 750에 600. 아. 네. 여기 들어가 있는 나무는 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피우목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말아서 아. 붙여서 이제 통나무처럼 연출을 시키는 거죠. 아.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종류들이 뭔가요? 지금 색깔이 있는 것들이 좀 큰 게 콩버터트라고요. 여기 조금 작은 것들이 이제 네. 네온도 브레인보우 예, 일단 두 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물고기로는 시아미즈 아직 하고 비파 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굉장히 깔끔하게 이게 메인 수조 같은데 원래 메인은 예. 아닌데 아, 그냥 이제 매장에 좀 남아있던 소재들을 이제 좀 뭐 팔기도 애매하고 네네. 버리기도 아까운 소재들이 있어서 네네. 이걸 어떻게 좀 살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연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네네. 뭐 자리가 또 자리인지라 네네. 메인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네, 굉장히 진짜 숲속 그 느낌을 정말 네. 잘 구현해내신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어항인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크! 지금 여기 아쿠아간 사장님께서 저희 또 촬영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를 또 주셨어요. 지금 저희 같이 일행분들 것까지 다 챙겨주셨는데. 그러게 와서 건졌네요. 예. 다음에 그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인심 좋은 사장님께서 또 서비스를 주실 헤이리 TV에서 왔다 그러면 아마 주시지 않을까? 두 번은 안 주실 것 같은데 예. 사장님 외모가 굉장히 잘생기셨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네요. 예, 인터뷰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인천 구월동에 있는 아쿠아가든 한번 방문하시면 저분은 왜 웃죠? 예, 일행분 중에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하여튼 오늘 방문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예. 여기가 인천 구월동인데 가까우시거나 지나가실 때 한 번씩 들리셔서 예.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예. 생물들도 구경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헤이리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